스피드입니다. 백종화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유소년 축구 대회가 현재 국토 정주광배 양구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경수 FC A와 그리고 동탄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상대도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경수 FC A와 그리고 동탄 유나이티드의 4강 첫 경기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핑크색 유니폼의 동탄 유나이티드, 오른쪽에 검정색 유니폼 경수 FC A팀이 자리합니다. 자, 왼쪽을 공략하면서 측면 쪽을 들겠습니다. 네. 골킥이 한 번에 하프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또 간접 프리킥으로 공격권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골문 쪽으로 그대로 표주 골키퍼인가요? 네, 표주 골키퍼가 우선 볼을 안전하게 오른쪽 어렵게 연결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깊숙한 위치까지 크로스 반대편. 골대에 맞고 아웃됩니다. 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 크로스가 이번에는 이제 골포스트를 맞고 네, 먼저 나가긴 했네요. 네. 하지만 잃어버렸죠. 네, 확실히 이제 집중력을 조금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좋은 패스예요. 있어요. 슈팅! 골! 4강의 경기 선취골이 나옵니다. 경수 FC 1-0 리드합니다. 김아람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 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리고 슈팅 마무리까지 팟포스트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멋진 슈팅까지 나오면서 네, 확실히 이제 집중력을 조금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좋은 패스예요. 있어요. 슈팅! 골! 4강의 경기 선취골이 나옵니다. 경수 FC 1-0 리드합니다. 김아람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 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측면으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방을 좀 크게 얻어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장면이었어요. 멋진 슈팅이에요. 왼쪽 골포스트 쪽으로 또 바라보고 곧바로 그렇죠. 찔러넣었던 김을 했을 때 수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뺏어냈어요. 그리고 골키퍼 제쳐내면서 자 정세호 넘어지지만 반칙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나왔던 상황인데 예. 그래도 끝까지 좀 따라가주면서 막아줬던 네, 정마루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뒤쪽에서 손을 쓰는 장면이 조금은 있었지만 파울은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마지막 표주. 네. 지금도 이윤우 선수가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의 이제 이 슈팅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끝까지 따라가는 표지 공격 기회를 이어나갑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뜹니다. 헤딩! 지금 이게 옆으로 빠졌습니다. 전영우의 헤더.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운 공간으로 잘 들어갔던 전영우 선수였고 네. 머리로 잘 돌려놨는데 이게 스텝 오버 이후에 한 명 제쳐내면서 빠져나옵니다. 중앙 쪽 연결. 자, 퍼스트 터치 좋은데요. 오른발 슈팅. 안전하게 볼을 잡아냅니다. 네, 지금 또 측면에서 굉장히 상대 수비수가 많았음에도 중앙으로 잘 넣어줬고요. 그리고 앞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과감한 슈팅을 한번 볼 정확한 슈팅. 그 과정에서 또 표지우 골키퍼도 각을 굉장히 잘 좁혔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슈팅이 더 좋았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경수 FC A, 오른쪽에 동탄 유나이티드 위치합니다. 잡히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있고요. 개인기 보십시오. 빠르게 올라옵니다. 홍채선. 자,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리액션은 처음 하는데요. 네, 거의 진심의 리액션을 느껴져가지고 네.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발에 볼이 붙어 있어요. 네. 홍채선 선수의 정말 엄청나게 자, 경수 FC A에게 역습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동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세호 달려가면서 스피드가 있어요. 정세호예요. 힘들어. 정세호!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단독으로 이제 개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습 과정을 보여줬던 정세호 선수인데 네. 이번 슈팅은 골포스트를 맞고 아웃이 됐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앞쪽에 있는 상대 수비수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이제 패스 미스. 네.
김아람 반대편. 아 뒤쪽 어허! 슈팅 골! 스코어는 2-0. 경수 FC 또 한 번의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후반전 약 1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네. 후반전이 반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 일단은 한 골의 리드에서 두 골 차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경수 축구클럽이죠. 아 지금은 자책골일까요? 어우 좋아요. 뒤쪽 내줬고 중앙 쪽을 바라봅니다. 왼발 슈팅. 지금 네. PK가 선언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네, 핸들 하면서 네. 이제 어필을 주고 했는데 네, 일단은 핸드볼 파울로 인한 이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상황이죠. 네,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이우진 선수가 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선 네. 확실하게 팔에는 맞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차. 이우석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우석 3번 김재민 골키퍼. 네, 강한 슈팅을 시도했던 이우석 선수였는데 네. 김재민 골키퍼가 또 이제 정확하게 막아내면서 아 동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우석 선수가 네, 강한 슈팅이었거든요. 예, 김재민 골키퍼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정세우의 패스 연결. 김아람 측면 쪽을 공략합니다. 좋아요. 반대편 잡아놓고 마지막 표지. 그렇죠. 양팀 모두 잘 차고 잘 막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김아람 선수의 측면 돌파에 이은 네. 아 땅볼 크로스가 또 정세호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터닝슛 끝까지 또 따라가면서 태클을 해주는 모습들 아 굉장히 또 인상 깊습니다. 자 코너킥 높게 헤딩. 혼자 사박 또 한 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쐐기 득점 네, 전용우 선수입니다. 전용우 선수가 또 제기발랄한 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 네. 마치 손흥민 선수가 된 것처럼 네, 또 멋진 득점 장면과 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던 전영우 선수. 그렇죠. 아, 이 장면에서 이제 저런 거리에서 저런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아, 좀 어렵죠. 네. 전영우 선수가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회심의 슈팅은 크로스바 위로 살짝 떴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날카로웠어요.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예. 프리킥 상황 키커는 김도엽 오른발 강하게 네. 대포와 슈팅. 아 임팩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이게 있고, 네, 왼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민 골키퍼가 또 한 번에 잡아내는 모습까지 네. 네, 굉장히 또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수 FC A와 그리고 동탄 유나이티드의 클래식 4강 첫 번째 경기. 경수 FC A가 3-0으로 승리하며